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36회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해온 김혜진 상임활동가에게 인권상을 시상했습니다. 고 박형규 목사 민청학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이문정 검사에게는 NCCK 인권상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가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이주민 종교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민은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에서와 달리 기존 종교에 대한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이주민 선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발달장애인과 함께해온 강화도 우리 마을이 발달장애 노인들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에 나섭니다. 발달장애 노인 전문시설 건립을 위한 후원음악회가 성공회 서울 주교자성당에서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제36회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해온 김혜진 상임활동가에게 인권상을 시상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이문정 검사에게는 NCCK 인권상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에게 올해의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NCCK 인권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의 하나로 1987년부터 세계 인권선언일에 맞춰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차별받는 노동자와 노동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김혜진 활동가를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각종 산재 사고가 사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온 20년의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오며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힘든 시간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흔들릴 때마다 상의 의미를 잘 새겨서 묵묵히 이 길을 걷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면 언젠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또 변화하는 날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용기를 내는 때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제정된 NCCK 인권상 특별상은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받았습니다. 교회협은 박형규 목사 민청학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한 이문정 검사는 고생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함께해주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계속 부딪혀보겠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인권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매여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며 한국교회와 연대해 생명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중요도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산제일교회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이주민 종교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주민 선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안산제일교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국내에 거주하는 10개 나라 이주민 4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국에서 종교를 가진 이들은 47.4%였는데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33.8%로 13%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불교가 21.4%에서 12.2%로 크게 줄었고 개신교와 천주교, 이슬람 등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인하대 오경석 교수는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에선 종교가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이주 새로운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종교율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 종교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주 확대는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며 교회가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종교 관련된 제도나 종교 어떤 시설들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한 기능을 살짝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가 43.2%로 가장 높았고 구원 혹은 해탈을 위해서와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보단 외롭고 고단한 삶에 대한 종교적 위로와 평안이 이주민들에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종교 시설을 방문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엔 가족의 권유 및 안내가 28.7%, 평소 알고 있는 이주민의 권유 및 안내가 2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런 예배, 이 기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들에게 한국 생활에서의 고단한 삶을 좀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쉼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환영과 환대와 위로의 메시지가 더욱더 필요하다. 한편 종교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묻는 질문엔 자국민 사귐이 48.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노동 조건에 대한 상담, 경제적 도움, 의료 도움, 일자리 정보 등은 한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선교위원회 담당 한지훈 목사는 이주민 사역을 통해 이주민들은 종교시설에서도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주민들에겐 종교적 접근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전반을 돌보는 통전적 선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산재 문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 의료 지원, 자녀 교육 등 이주민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들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커뮤니티 제공이나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나 이 노동 문제 해결 등 이 밀접한 문제들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스포라에게 다가갈 때는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종교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는 통전적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향후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는 비종교인 이주민들에게 어떤 종교를 갖겠냐고 물어본 결과 44%가 개신교를 믿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교회가 더욱 적극적인 이주민 선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발달장애인과 함께해온 강화도 우리마을이 발달장애 노인들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에 나섭니다.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발달장애 노인 전문시설 건립 후원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한파 속에서도 300여 명의 관객들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발달장애인 인구는 25만여 명. 이 가운데 3명 중 1명가량이 40세 이상으로 노화와 장애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올인원 돌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탈시설 정책 기조에 따라 발달장애 노인들을 위한 돌봄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발달장애인들은 만 60세가 넘으면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시설에서 나가야 하고 노인 시설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강화도 우리마을이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마을은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로 구성된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와 함께 발달장애 노인 전문시설 시몬의 집 건립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에 이만큼 오신 거는 제가 참 기억에 남길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천사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큰 천사가 되면
우리나라도 아주 좋은 나라 금방 될 거로 믿습니다.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측은 노인이 되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발달장애 노인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 뜻을 같이 하고 흔쾌히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작으나마 저희가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스프링 예술 감독이신 강동석 선생님과 모든 연주자들이 흔쾌히 참여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성공에 서울 주교자 성당을 꽉 채운 관객들은 깊어가는 겨울 저녁 베토벤과 시벨리우스, 드보르자크의 작품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강화도 우리마을은 대지 면적 2,510제곱미터에 발달장애 노인 3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몬의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몬의 집은 32억 원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집단 활동실과 상담실, 의무실, 세탁실, 식당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한 국가적인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03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가 17년째 활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38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일정 부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한 가지 지표만 보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2021년 0.81명으로 약 26만 명이 출생했고요. 올해는 출생자가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인구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 자체를 국민 대부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요즘 아이들 적게 태어난데 이 정도의 인식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나라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심각한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BS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소위 창조명령이라 불리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수의 많아짐으로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이 땅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물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가치를 물적 가치 위에 올려놓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경제적인 관점이나 기능적 관점 그리고 소비적 관점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생명 돌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출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난 생명에 대한 진지한 돌봄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돌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에 대한 열정적 지지입니다. 지지라는 말은 일종의 줄타기를 할 때 그 밑에 쳐놓은 그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밑에 그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안전망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망과 함께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면 우리 사회의 생명의 노래가 더욱 울려 퍼질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과 대구의 구세군이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충주와 김포의 기독교연합회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한국 구세군 부산 경남 지방 본영이 2022 부산 경남 지방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하고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석 구세군 경남 지방 장관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선냄비를 통해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한 22월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아름다운 나눔의 사랑이 이 자선냄비를 통하여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 구세군 부산 경남 지방 본영은 부산 서면을 비롯한 도심 14곳과 진주, 창원 등 경남 지역 곳곳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합니다. 구세군 대구경북지방 본영도 교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2022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올해도 자선냄비를 펄펄 끓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구세군 대구경북본영은 대구와 경북의 28개 지역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김포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과 전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포시 기독교총연합회는 김포시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김포시 전체를 위해서 협력해서 같이 힘을 쏟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훨씬 더 효율적인 전도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전도축제엔 김포시 기독교총연합회장 김광준 목사와 김포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시민들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충주시의 사랑과 평화, 희망이 깃들길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둡고 참담한 지구촌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십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충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일은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으니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